11화 성공개도 알짜를 공개했습니다. 윤성이 백현우를 모함해 퀸즈 백화점에서 쫓아내려고 하는데 찐친들이 출동해서 현우를 도와줌으로써 현우는 퀸즈 법무팀에 남게 되네요. 현우가 법무팀으로서 가지고 있던 권한들이 다시 살아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회사 내에 남아있는 게 퀸즈를 다시 탈환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 그나저나 현우 친구 중에 김양기 이 친구는 진짜 이제 나올 일 없겠거니 할 때마다 꼭 다시 나와서 의외로 제일 중요한 캐릭터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현우의 중요한 순간에 혜인보다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블랙박스 때나 이혼 한 해 만에 할 때도 그렇고 곁에 저런 친구 한 명 있으면 든든하고 사는 게 지루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저런 친구를 만나려면 현우처럼 서울대 법대를 나와야 한다는 거. 이제는 로스쿨인가요? 이 친구가 하도 중요한 순간에 자주 나오고 이번엔 성공개에서도 중요한 일을 맡아서 기억을 리와인드 하다 보니까 이 친구처럼 안 나올 듯 안 중요한 듯 하면서도 계속 나오는 캐릭터가 한 명 더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결이 좀 비슷하기도 합니다. 바로 혜인의 비서인 나비서인데요. 혜인이 퀸즈가의 몰락으로 해임되었을 때 나비서도 워킹맘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혜인을 손절한 줄 알았는데 직접 용두리까지 찾아가서 자료까지 건네주는 멋진 의리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커플이라는 게 혜인 현우처럼 아예 상극인 것 같은 인물들이 만나서 잘 살기도 하지만 결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도 만나서 잘 살기도 하는데 나비서가 극중에서 아이가 있는 애엄마 게 이미 나왔죠. 저는 배우 출연료 아끼려고 아빠 안 나오나 했는데 현우 친구도 이미 결혼해서 애가 있다고 극 초반에 언급이 되었었거든요. 유튜브 조각 영상으로 다시 보니까 애 기저귀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나비서가 돌보는 애랑 나이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둘이 부부라면 정말 개꿀맛일 것 같아서 말이죠. 나비서가 부하 직원임에도 혜인에게 생각보다 더 격이 없는 모습이 종종 나오는 걸 보면 원래 친구거나 둘이 친근할 계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혜인하고 현우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부부로서 네 사람의 교류가 없어졌을 가능성도 높고요. 현우 혜인이 완전히 재결합하게 되면 나비서와 현우 친구도 부부 만남에서 둘 사이가 후반부에 반전처럼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다음 리뷰로 다시 찾아뵐게요.